체온조절 때 얘기 꺼내잖아요. 배에서 쑥 기다란 물을 쑥 어? 뭐지? 근데 갑자기 얝얝얝 배에서 우는 물가 나왔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팔팔아 안녕, 반가워. 아직 이 세상의 공기가 온도가 많이 낯설지? 따뜻하고 안전했던 엄마 뱃속을 벗어나 세상으로 나오는 일은 아마 너에게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거야. 우린 너의 그 용기를 칭찬하고 대견하게 생각해. 누군가는 임신을 두렵고 힘든 과정으로 말하지만 우리는 너를 갖고 단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은 적이 없단다. 너가 이렇게 우리의 사랑과 행복 속에서 만들어지고 태어난 만큼 앞으로의 너의 삶에서 스스로를 무엇보다 아끼고 사랑하며 보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이런 선물 같은 시간을 주어서 고맙구나. 너에게 보다 넓은 세상과 경험을 선물해주고 싶다. 그러니 우리 가족끼리의 시간을 행복하게 느끼고 함께해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너에게 비올 때면 우산이, 해가 비칠 때면 그늘이, 바람이 불 때면 울타리가 되어줄게. 비록 처음이라 낯설고 서투를지라도 최선을 다해 노력할게. 부디 너는 우리 품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너만의 세상을 만들길 바랄게. 팔팔아, 이번 생에 우리 인연 귀하게 여기고 우리 한번 즐겁게 잘 지내보자. 세상에 첫 숨을 쉬는 너에게 아빠가. 와, 최고예요. 아빠 너무 잘 썼어요. 최고 아빠예요. 아, 사랑합니다.